오늘은 공기 부양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박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물 위에서만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선박의 한계가 군사작전에서 의외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바로 상륙작전이죠. 특히 인천 상륙작전 때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상륙병력이 갯벌밭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공기부양장은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죠. 자, 공기부양정은 공기를 압축시켜서 선체 아래로 보내서 선체를 뜨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에어쿠션이라고 하죠. 공기부양장 보면 아래에 이제 스커트라고 하는데 공기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제 공기를 막 불어넣으면 이제 선체가 뜨는 거죠. 근데 사실 공기부양장은 처음에 민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59년 영국의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사가 제작하면서 이 공기부양장이 시작이 됐죠. 덕분에 지금도 공기부양장은 우리가 보통 호버크래프트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정식 명칭은 에어쿠션드 쉽입니다. 공기로 해서 쿠션 부양하는 쉽, 배라 이거죠. 공기 부양정. 오케이. 그러니까 민간 수송용으로 한번 처음에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연비가 안 좋아요. 배를 띄우는 동력 따로, 배를 앞으로 나가는 추진하는 동력 따로 두 가지로 나눈다 보니까 연비가 너무 나쁜 거예요. 또 하나 유지 보수비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선박 곱하기 2는 뭐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상업 분야에서는 이게 외면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윤과 상관없는 군사 목적에서 공기부양정은 매우 매력적인 물건이 되죠. 군사 작전 분야에서 이 공기부양정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초수평선 공격이라고. 수평선이 보이는 너머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기존의 상륙정이나 상륙장갑차 등등등은 현대의 상륙작전에는 좀 부적합하죠. 공기부양정은 배보다 훨씬 빠르고요. 다량의 장비와 병력을 순식간에 수상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해안 상륙이 쉽다는 점은 여타 상륙 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더군다나 수상 주행 거리가 아주 길어요. 그래서 현대 상륙작전의 필수적인 초수평선 상륙작전에 아주 적합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기부양정은 상륙작전에 너무나도 완벽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부양정도 단점이 존재하죠. 자, 우선 제작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보다 훨씬 비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군의 솔개급 공기부양정이 만재배수량이 155톤이에요. 근데 가격이 하나에 500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배수량이 3배가 넘는 윤영하급 고속함은 850억 원의 건조비용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유지보수비용 역시 일반 함정에 비해 훨씬 높고 정비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도 나쁘고 유지보수도 힘들고 가격까지 비싸요. 또 하나 아주 시끄러워요. 배도 사실 조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배 지나갈 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호버크래프트는 말도 못합니다. 와 하면서 가는데 어우 뭐. 근데 이거는 이게 시끄럽다는 거는 실제 작전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륙 작전 자체가 시작과 동시에 뭐 함포 사격, 뭐 그다음 공중 공격, 헬리콥터 날아가고 뭐 별거 다 있죠. 공기 부양정의 소음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각국의 공기 부양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이제 네 종류의 공기 부양정을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용하는 무레나급이 아주 유명하죠. 이게 솔개1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러시아제 공기 부양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주브레급이죠. 이게 배수량이 550톤이 넘습니다. 이 550톤이 넘는 이 체구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가 60노트예요. 무려 3대의 전차와 8대의 장갑차를 탑재할 수 있어요. 혹은 360명의 병사를 탑재하고 무려 500km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기부양정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하죠. 자, 다음은 중국입니다. 1990년대부터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도 공기부양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에 우크라이나와 주브로급 두 척을 직도입하고 두 척은 중국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15년에는 러시아와 추가로 한 척을 중국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은 주브로급을 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공기부양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왔습니다. 1979년에 배수량 60톤, 탑재 중량 15톤의 722식을 개발했죠. 이후 83년에는 추진 시스템을 개량하고 배수량을 70톤으로 늘린 722식
나토 불리면 징샤 2급을 개발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길이 33m, 폭 16.8m, 만재배수량 160톤, 탑재 중량 50톤으로 미국의 LCAC와 비슷한 형태의 726식 나토 불리명 유의급입니다. 이것을 건조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개량형인 726A식의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726식과 726A식은 중국 해군의 주력 공기 부양장입니다. 07식 도크형 상륙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LPD. 여기 LPD함 웰독에 두 척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현재 또 중국이 건조 중인 게 뭐냐면 075식 헬기 상륙함 LHD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두 척을 운영할 거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미국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때부터 SK-5 공기부양정을 사용해왔는데요. 현재는 상륙전용으로 LCAC 1급 공기부양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부양정은 현재 공기부양정 중 최고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한 70노트 정도 돼요. 시속으로 바꾸면 거의 한 130km 정도 된다고 시속. 아무튼 이 LCAC-1은 병력 장비 화물을 싣고 300km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부터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뭐 차고 넘치죠. 자, 네 번째는 우리한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공방급 1부터 공방급 3까지 무려 250척이 넘는 공기부양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제 무기답게 자세한 스펙은 알려져 있지 않죠. 북한의 공기부양정은 우리 서해 5도의 섬에 대한 기습 상륙을 위한 건데요. 이론적으로 모든 공방급을 동원하면 한 번에 4,000명에서 6,000명 규모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병력이라면 일개 여단이 한꺼번에 상륙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 군 또한 다양한 공기부양정 대응 방책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의 공기부양정 스펙도 한번 알아보죠. 우리 해군도 LSF-2 랜딩쉽 Fast 무슨 뜻이에요? 상륙적인데 어때? Fast 빠르대! 그렇죠? 솔개 2급 공기부양정을 독도함에 탑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솔개급은 미 해군의 LCAC를 바탕으로 재설계해서 제작된 함정인데요. 탑재량도 많고 수륙 양용의 장점으로 우리나라 해군과 해병대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LCAC와 비슷한 속도, 그 다음에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전차 한 대 또는 55톤의 장비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개급은 독도함의 웰데크에 맞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어서 미 해군의 LCAC보다는 크기가 약간 작습니다. 선체를 부양시키는 플렉서블 스커트의 저항, 그 다음에 내항성, 보건성 등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우리 독자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함체 전체가 이제 알루미늄 합구멍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루미늄은 사실 그 피탄성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도 웬만큼의 중기관 총탄에는 방어가 가능해요. 현재 해군은 이제 2007년에 솔개 2급 두 척을 도입을 했고 앞으로 추가해서 총 다섯 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네네. 그걸 이제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숫자만 보면 북한이 제일 많아요, 이게.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숫자만 보면 너무 북한이 많으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대응수단을 갖춰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아파치 헬리콥터하고 70mm 유도로켓 B급입니다. 아파치 얘기는 여러분 많이 했죠, 제가. 사정거리가 약 거의 10km에 달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차 잡도록 개발된 30mm 기관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로켓탄도 달 수 있는데 북한의 공기부양정의 대책에 아주 이제 주한미군도 고민을 했었죠. 근데 1996년 10월에 이제 공기부양정을 사용해서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특수부대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아파치를 사용해보니까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북한의 공기부양정 사냥에 투입을 결정했고 한동안은 주한미군 소속의 아파치가 이 임무를 담당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치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제 우리 육군이 이걸 담당하게 됩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비공은 새로운 공기부양정 킬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이 비공이 8km 밖의 해상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는 이동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현재는 운용 합격 판정을 받아서 2017년도부터 전력화가 되었어요. 자, 이상으로 공기부양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기부양정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함정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탁월한 이점 덕분에 군용 무기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제2위 규모의 해병대를 보유한 우리에게는 매우 요긴한 상륙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해병대 화이팅입니다.
상륙 기동 헬기대는 뭐예요? 주로 병력 수송. 상륙 공격 헬기대는 뭐예요? 전투 헬리콥터. 상륙 기동 헬기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 몇 없습니다. 오늘은 세계 상륙 기동 헬기 플러스 우리의 신형 국산 상륙 기동 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